무늬오징어를 밑밥을 통해서 불로 모아서 잡는다 하는 그런 또 하나의 낚시 재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밑밥은 일단 감성돔 낚시를 하는 밑밥 비율로 지금 입질 받은 지점이 밑밥 흘러간 부분하고 조금 지금 동조가 됐을까요? 조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동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디낙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경남 미주 앞바다 이 중에서도 노루여라고 불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무늬오징어를 한번 노려볼 건데 좀 특이한 방법을 해볼까 합니다. 뭐 특이한 방법은 뭐라고 하면 앞전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밑밥을 사용을 하면 무늬오징어 조과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 실제로 그런지 한번 도전해 보기 위해서 실제로 밑밥이 무늬오징어 조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는 차원에서 밑밥을 뿌리면서 오늘 무늬오징어 에깅을 해볼까 합니다. 결과가 어떨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예, 오늘 좀 새로운 낚시에 도전해 보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린 우리 무늬오징어 고수분 한번 만나서 장비 채비 그 다음에 밑밥 운영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허창영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어디 스텝 맡고 계시죠? 현재 지금 야마시타 예. 필드 스텝으로 맡고 있고 어지구 낚시뿐만 아니고 진낚시까지 두루두루 좋아하는 낚시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무늬오징어 에깅은 오래 하신 전문가이시고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부탁을 제가 드렸어요. 밑밥 뿌리면서 한번 해보면 진짜 효과가 있을지 한번 좀 도움을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처음엔 좀 부담스러워 하셨던 게 밑밥을 뿌린다는 게 약간은 뭐 변칙적일 수도 있고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사용하실 이제 시작할 건데 장비하고 애기 짧게 간단하게 핵심만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우선 채비는 가을철이다 보니까 큰 씨알을 기대하기가 좀 무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후반으로 가고 있으니까 혹시나 또 큰 씨알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작은 씨알을 타겟으로 하는 일단 라이트대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라이트 인트라인 대입니다. 그리고 네. 릴은 2506, 2506이고 합사는 0.5호 네. 그리고 쇼크리더는 1.75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곳이기 때문에 탐색을 하기 위해서 노말애기보다는 팁런애기를 위주로 먼저 사용을 하고 네. 포인트 탐색을 마친 뒤에 나머지 상황에 따라서 애기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탐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밑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밥 어떤 비율로 어디에 비중을 두고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신 거예요? 자, 밑밥은 일단 감성돔 낚시를 하는 밑밥 비율로 그릴 3장에 파우더 1장 그리고 암맥 1장을 말아서 왔어요. 그러면 감성돔 낚시의 기본 밑밥 정도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굳이 뭐 이런 게 바이블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무늬오징어보다는 실제로 예전에 한 10년 이전부터 갑오징어 낚시를 했을 때 밑밥을 준 자리에 또는 밑밥을 치면서 찌낚시를 하던 와중에 갑오징어가 많이 걸려왔던 경험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수년간 데이터를 쌓아온 바로 예. 밑밥 효과는 확실히 두 종류한테는 있다고 판단을 내려서 했어요. 예예. 지금 무늬오징어를 타겟으로 밑밥을 뿌려가면서 낚시를 해본 거는 지금 처음이긴 한데 두 종류이고 뭐 지금 이 밑밥이 베이트 피쉬를 불러모으는 효과도 있겠고 아무튼 뭐 향이라든가 이런저런 지보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거라 물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예.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낚시라는 게 장르별로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루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짜 미끼 루어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액션을 통해서 물고기를 꼬드기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찌낚시처럼 이렇게 생미끼를 활용해서 고기를 불러 모으고 그리고 본인의 기량으로 고기를 잡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예. 생미끼꾼도 그렇고
루어꾼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프라이드가 있는 게, 예를 들어 볼락 루어에 지그헤드의 지렁이를 꽂아서 사용한다든가 그런 거는 뭐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조법의 네. 차이긴 한데 뭐 그래도 정통 루어꾼들은 그런 게 약간의 그렇죠. 반칙스러운 그런 의식을 약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러한 무늬 오징어를 밑밥을 통해서 불로 모아서 잡는다 하는 그런 또 하나의 낚시 재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예. 지금 현 오늘 취재를 마련한 거니까 오늘 없으시길 바라고 맞습니다. 네. 다 재미난 낚시 장르의 하나라고 좀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작할 때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새로운 컨셉으로 한번 해보자고 네. 제가 우리 허프로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뭐 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시도라고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 상황은 조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밑밥 띠를 앞에서부터 형성을 하는 거네요, 그죠? 네, 조금 먼 거리까지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네. 먼 거리까지 뿌려놓고 베이스 밑밥을 뿌려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로 수면에는 학꽁치라든가 이런 잡어들이 참 많이 보여요. 일단 잡어가 많을수록 오징어가 붙을 확률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게 일단 베이트피시가 되겠죠, 잡어가. 네, 예. 그 베이트를 보고 몰려드는 오징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깊더라도 에깅을 하실 때 지금 기법으로 얘기를 하자면 드리프트죠. 에기를 조류에 따라서 흘리면서 낚시를 하셔도 오징어 입질 받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지금 거의 한 40-50m 던지신 것 같다, 그죠? 한 40m 정도 캐스팅을 예, 예. 했고 40m 전방에는 수심이 한 16m 정도까지 나오는 곳이 있어요. 네, 상당히 깊은 편이네요. 예, 가운데 물고리 있기 때문에 물고를 네. 기점으로 전방 15에서 20m 사이에 채널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물이 있으면서 탁 솟아오르는 언덕을 위주로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멀리서는 고기를 끌어들인다는 느낌으로 하면서 네. 전방 15에서 20m 사이에서 오징어 입질을 받는 그런 쪽으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좀 완만하게 흐르는 편이다, 그죠? 그렇죠. 지금 던지는 지점까지 수심이 한 15에서 18m까지 나오니까 네. 아까 이제 팀런 애기를 사용을 하셨는데 몇 그램짜리였죠? 23g짜리로 23g. 시작을 하고 있어요. 23g짜리를 네. 시작을 해서 선상 팀런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죠. 네. 액션을 주고 애기가 가라앉는다거나 또는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와중에 입질을 조리대 끝이나 라인으로 보는 그런 낚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또 일종의 드리프트 기법에 가까운 공략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드리프트에 가까운 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다만 이제 팀런 애기를 사용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 팀런 애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일단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탐색을 하려면 좀 빠르게 탐색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확률상으로 높고 그리고 입질이 와도 금방 입질이 왔네. 입질이 와도 여기서는 이제 이 팀런 애기로는 입질이 쭉 당겨가는 입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선상 팀런처럼 라인을 툭 치거나 아니면은 홀링 와중에 무게감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걸로 입질을 파악하시는 게 뭐 맞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굳이 팀런 애기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딥이나 슈퍼딥 타입으로 좀 더 멀리 흘리면서 낚시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던진 직후에 가라앉히는 거는 어디 바닥까지 가라앉히는 거예요? 예, 바닥까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심이 깊은 곳은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곳은 오징어나 뭐 물고기들이 구상을 처음부터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바닥에서부터 그 근처에 있는 오징어들을 액션을 통해서
지벌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금 23g짜리 팀던 애기를 쓰고 있는데 바닥에 닿는 건 어떻게 감지를 하는 겁니까? 바닥에 닿는 거는 입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바닥에 텐션을 주면서 이렇게 바닥을 쭉 가라앉히다 보면은 예. 갑자기 줄이 느슨해진다든가 예. 아니면 낚싯대 손끝으로 툭 하는 느낌이 전달이 돼요. 살짝? 예. 그러면 그때 베일을 젖히고 챔질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닥이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와중에 지나 바닥에 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네. 틈을 많이 주지 마시고 네. 바닥에 닿는 게 느껴지는 순간 액션을 한번 주시는 게 미끌림을 피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리 가라앉는 와중에는 입질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해주는 것도 오징어가 물려있는지 안 물려있는지 확인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나쁠 건 없다고 보죠. 네. 일단 한번 바닥 찍고 그 다음부터 액션을 주기 시작할 때는 조금 조금씩 떠서 오는 거지 계속 찍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지금 현재로는 계속 찍는 개념으로 오고 있어요. 바닥을 모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조류가 어떤 식으로 흐를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네. 제가 쓰는 애기가 뭐 원하는 수심층을 유용한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곳에서는 최대한 깊은 곳을 공략할 수 있는 무거운 애기로 바닥층을 탐색하고 예. 뭐 또 오징어도 꼬시는 예. 쉽게 말로 꼬시는 그런 효과를 보는 건데 뭐 굳이 팀는 애기라고 해가지고 쇼에서 입질을 받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인식은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처음에 닿았을 때는 이제 느껴지니까 바닥 찍고 나서 액션을 주는데 네. 그 다음에 다시 바닥을 찍는 거는 감지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보다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팀런 23g짜리가 네. 액션을 주게 되면은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네. 이기는 지금 이 무게이니까 네. 그 바닥에 닿는지 안 닿는지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네. 낚싯대 끝으로 전달이 되고 라인이 갑자기 느슨해지는 그런 쪽으로 두 가지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은 네. 최초에 바닥 찍은 이후에도 똑같이 바닥 찍는 걸 감지하면서 낚시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처음에 이제 탐색을 할 때는 바닥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하면서 대략적인 지형을 파악하시는 게 네. 낚시하실 때도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혹여나 애기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할 만한 가치는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곳에서 낚시를 하실 때는 바닥을 입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정 그 투자하는 금액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좀 저렴한 애기를 가지고 좀 무겁게 해서 주위를 탐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문이오징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A2PC 먹잇감 중에 하나인 출덩이가 지금 보이는 게 육안으로는 보입니다. 지금 칼칼하게 잡히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용치놀래기가 지금 뭐 거의 수면 바로 앞에까지 뜨는 걸로 봐서 물고기들 활성도는 오늘 괜찮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일주일 열흘 가까이 새바람 동풍이 쳐서 지금 전반적으로 조항이 지금 사실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밑밥 효과가 발휘를 해서 얼굴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갯바위 주변에는 지금 용치놀래기가 집어가 됐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팥꽁치 무리가 지금 보이네요. 베이트피시는 일단 반응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징어가 요노 베이트피시들을 잡아먹으러 들어와줘야 할 텐데 방금 요 자리에서 밑밥을 좀 넉넉하게 투척을 했고 허창영 씨는 지금 조류가 흘러가는 쪽 조류 하단에 자리를 잡고 에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밑밥 효과를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조류의 움직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단에 밑밥을 뿌리고 밑밥이 흘러가서 집어가 예상되는 구간을
하단에서 에깅을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밥 뿌리고 하단에서 몇 번 던지고 나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무늬일 것 같습니다. 무늬가 맞나요? 맞습니다. 아이고, 오늘 첫 번째 무늬. 이야. 아이고. 생각보다 입질을 빨리 받았다, 그죠? 아, 지금 물때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막 초들물이 받치고, 예. 조류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예. 애기를 딥타입으로 사용해서 멀리까지 흘린 다음에, 바닥을 바로 노리진 않고, 처음엔 바닥을 찍고, 바닥을 바로 노리진 않고 조금씩 띄워서 오는 방법으로 입질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입질 받은 지점이 밑밥 흘러간 부분하고 조금 지금 동조가 됐을까요? 조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동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